생각나는 식당 중에 가장 오래된 식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 나왔는데 와. 잘 먹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종로에 왔는데 현존하는 식당 중에 가장 오래된 식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역사가 진짜 엄청난 곳인데 이제 1902년부터 시작을 이문식당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21년째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100년 넘는 식당은 봤었어도 120년 식당은 저도 처음 가보거든요. 근데 여기 딱 제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오자마자 조금 멀리서 설렁탕 냄새가 막 엄청 진하게 나더라고요. 짠, 여기요. 이문 설렁탕. 설농탕. 100년 가게. 야. 꼬릿꼬릿한 설렁탕 냄새가. 와, 지금 메뉴판이 저기 있는데 일단 설렁탕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혀밑 마나가 뭐지? 혀밑이 뭐예요? 혀밑이 혀. 혀? 응. 아, 그러면 마나는 뭐예요? 마나는 소금이자. 아, 그래요? 옛날에는 소를 많이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날굴려 드셨대. 옛날에는. 아, 비장? 소비장. 거의 그거 같은데 간처럼 생겼는데 간? 소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 설렁탕 하나랑 도가니탕 하나랑 머리탕 하나랑 도가니 안주랑 수육 반반 돼요? 반반 돼. 돼요? 수강해가 해야죠. 나 어떻게 다 먹어? 다 먹었나요? 네, 다 먹으려고요. 네. 네. 엄청 진해 보이는데 국물이? 설렁탕. 설렁탕. 머리탕이요. 머리탕, 네. 반반. 아, 지금 다 나왔는데 와, 이게 국물이 딱 봐도 엄청 색깔이 진하긴 하거든요. 소면도 있고 도가니가 이렇게 도가니 맛있겠다. 도가니 들어있어. 제 도가니 또 좋아. 이거 찐 도가니 도가니다. 와, 색깔이 진하니까 확실히 국물이 진해요. 제가 설렁탕 또 매니아거든요. 소금 딱 넣고 파도 좀 넣고 딱 두 번 더 먹었는데 지금 입이 쩍쩍 붙어요. 되게 진한 국물이라서. 너무 더해가지고 이거 혼자서. 아, 한국말 잘하세요. 다 먹으면 왜 살 안 쳐요? 한국말 먹으면 살 빨리 쳐.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두 번. 텍사스에서 오신 그 분들도 좋아하는 설렁탕. 설렁탕.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다. 도가니 한번 먹어볼게요. 도가니 찐 도가니. 와, 큰 거 대박. 크다. 간장에다 찍어서. 아, 부드럽다. 맛있어. 아, 역시 이게 설렁탕 집에서 약간 맹물 나오면 살짝 서운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뭐 보리차든 뭐든 우린물이 나오면 딱 기분이 너무 좋아요. 국물이 좋네. 젖혀서. 아, 바로 살짝 말아서. 역시 깍두기가 맛있네.
살짝 그 꼬릿꼬릿한 맛이 먹다 보면 올라오긴 하는데 막 거부감이 느껴질 정도 아니에요. 아 설렁탕 먹는구나 이런 느낌? 아. 하나 클리어. 수육은 뭐? 아, 여기 수육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머리 수육. 양지부터 한번. 양지 너무 맛있다. 소머리. 식감이 진짜 좋아요. 좀 오래된 전통의 막 설렁탕? 설렁탕집에서는 그 특유의 꼬릿꼬릿한 향이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약간 어르신분들 진짜 딱 봐도 여기 지금 손님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분들께서 오시거든요. 약간 먹기 무서워서. 맛있다. 오히려 맛있는데? 약간 돼지 간 같기도 한데 엄청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돼지 간 같은 맛이거든요. 진짜 고소하고 이런 고기들보다 그런 꼬릿꼬릿한 그런 향이 안 나요. 그러면 얘는 밥이 말려져 있어요. 후추를 안 넣었어 아까. 이게 또 설렁탕에 소금이랑 후추가 필수거든요. 아. 얘는 깔끔해요. 아, 감사합니다. 우설. 우설은 오히려 냄새를 되게 잘 잡았다. 제가 우설을 좀 잘 못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설에서 우설을 되게 잘 잡혀 있어요. 우설이 맛있다. 이거 원래 깍두기 국물 막 이렇게 넣어 먹잖아요. 이거 넣어 먹어도 될까? 한번 해볼게요. 해설? 어, 뭐 괜찮을까? 나 이거 처음 해봐. 어? 생각보다 괜찮네? 깍두기 몇 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먹는 건가? 오. 뭐 맛이 달라지긴 당연히 달라지는데 그것보다는 깍두기를 얹어 먹는 느낌? 귀찮으니까 붓는 느낌? 와, 아까 바나나를 주셨거든요? 살짝 먹고 싶어가지고. 엄청 오랜만에 먹는다, 아빠. 국물. 와,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요청드린 건데, 다대기 요청드리면 이렇게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후추를. 조금만 먹다가 넣어야지. 아. 후추탕. 좀만 더 넣어. 후추가 너무 잘 어울린다. 도가니 넣침 중간중간 하나씩.
와, 이게 도가니가 되게 쫀득쫀득하고 막 서걱서걱한 도가니가 있으면은 얘는 되게 부드러운 도가니예요. 100년이 넘었으면은, 아, 제가 여기 블로그에서 봤는데, 단골이신, 이제 유명한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야인시대에 그 실존 인물이셨던 뭐, 김도환님이시나 아니면은, 그 마라톤 선수 이제 송기정님도 여기 단골이셨다고 하고, 진짜 옛날부터 그런 좀 유명하신 분 단골이 많은 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장. 아까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많이 넣나? 더 매울 것 같은데 냄새가 상당히 매운데요? 와, 고추 맛이 확 나네. 와, 잠깐만, 정신이 번쩍 드는데? 다르게 넣으면 아예 다른 음식이 되는데 엄청 칼칼해져요. 나 그냥 넣을 수 없다. 국밥에 고기를 리필을 하는 겁니다. 비장. 네, 비장 맛있어요. 비싸세요. 아, 어, 잘 먹었다. 도가니가 좀 남았어요. 감자에다 버물버물해가지고. 비장. 특이해. 아, 사실 이게 120년 동안 전통을 잇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맛집이라고 하니까 진짜 대단해 보이고, 부모님 세대 분들이 정말 많이 드셨고 정말 좋아할 법한, 그리고 저도 뭔가 이 설렁탕이 엄청 진한 그런 설렁탕을 되게 오랜만에 먹어봐가지고 좋았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맛있게 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